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네. 확인 학습 한번 봐보실래요? 여기 확인 학습은 거의 대부분들이 기출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 자체가 기출 지문이니까 그걸 참조하고 보시면 좀 접근하기가 편하거든요. 지금 뭐 문제를 푸는 건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게 내용을 배우면 그 내용 자체가 기출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어차피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니까. 자, 내용을 한번 봐보시면 우리 앞에 있는 내용들인데 좀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뭐 빨리 나가진 않고 원래는 OX 문제를 풀면 한 15분 정도 풀거든요. 근데 약간 좀 오바돼요. 처음이라. 문제를 풀어내는 내용인데 보통 그 문제를 풀 때는 키워드를 찾아서 문제를 푸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 경험칙에 제가 1년에 시험장에만 거짓말 안 보태고 네 번은 가는 것 같아요. 중개사만 가는 건 아니고 기사 시험도 있고 다른 시험도 있어가지고 시험에 공고가 되면 무조건 1년에 한번 정도는 체크를 해놔요. 12월 달에 보통 체크를 해놓거든요. 1년치, 내년치 시험 언제 있는지를. 그래서 체크했다가 원서 접수가 되면 그날 꼭 접수를 해요. 이렇게 하는 습성인데. 실제 본전은 거의 못 구해요. 거의 뭐 떨어지니까 시험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근데 한 100번 떨어지면 붙는 방법을 알지 않을까요? 그렇죠. 되려. 떨어지는 걸 떨어지다 보면 어떻게 하면 붙겠다라는 건 대충 알거든요. 근데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어라고 하지만 키워드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문제를 풀 때, 초보자들이. 키워드를 찾는 건 최소한 3년 정도나 4년 정도 공부를 했다는 전제에서 이 문장의 키워드를 찾는 거거든요. 원래 키워드 그 핵심어가.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그냥 차분히 읽어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다가 내년 5월, 6월 달 가보면 내용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키워드를 찾기가 좀 편해집니다. 이게 뭐 항상 풀 때게 문제를 풀 때는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푸세요라고 하는 건 시험을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건요.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이 시험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법률 규정에서 그게 있죠.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되어 있고 가능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적법이에요. 우리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법 규범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규정이 없으면 그걸 보충해주기 위해서 일반적이고 포괄적 규정을 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법 규정은 보통 강행 규정이라는 게 있고 임무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강행 규정은 그걸 위반하더라도 다른 약정을 하더라도 유효가 되는 것이고 강행 규정은 그걸 위반하면 무효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강행 규정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하나가 효력 규정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단속 규정이라는 거두 개가 구별되는데 올해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게 올해가. 그래서 여기 보면 포인트는 임무 규정이잖아요. 다른 약정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를 위반하더라도 이런 의미예요. 위반하더라도 유효냐 무효냐 요걸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임무 규정은 다른 약정을 하더라도 유효입니다. 그러면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만약에 시험장에 가서 임무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왜 위반했는데 유효가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감이 좀 달라요. 어감이 액센트가. 그래서 그런 건좀 조심해야 되는데 임무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유효가 되는 것이고 강행 규정은 보통 효력 규정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선풍기라고 하는 거 있죠. 선풍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규정이에요. 그럼 임무 규정은 뭐겠어요? 선풍기와 관계가 없는 규정이라고 하겠죠. 없는 규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해석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효력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단속 규정에 위반되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지만 처벌은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게 어떤 거냐면 이 효력 규정에 해당되는 내용하고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내용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이두 개, 이 포인트를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나중에 시험에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1번에 보시면
강행 규정은 뭘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중에서 뭐에 위반되면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무효가 되는 걸 찾으라는 거죠. 그럼 뭘로 들어가야 돼요? 예, 효력 규정에 위반이 되면 무효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가 임의 규정과 다른 약정, 다른 약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임의 규정을 뭐 했다는 거예요? 위반했다, 이런 의미잖아요. 예, 위반하더라도 그 약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유효가 되는 것이지, 예,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 자, 요건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제가 수업을 할 때에 대리권 수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위임장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위임장을 써보신 적은 있나요? 이게 서면이라는 의미거든요. 예, 서면입니다. 이런 의미인데, 자, 이 문장의 포커스는 다른 건 아니에요. 이 문장의 포커스는 요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법률행위 그러는데, 법률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법률행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죠. 한 개이면 단독행위고, 두 개가 대립되다가 합의점을 찾으면 계약이 되는 거고, 그럼 법률행위는 보통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계약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법률행위 니꼬르가 아니에요. 니꼬르 계약 그러면 안 되고요. 예, 이건 그 포함관계를 의미하는 거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법률행위를 계약으로 인식하면 좀 편해요. 그럼 법률행위는 계약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요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식행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럼 또 하나가 불요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식이란 건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계약서란 걸 작성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요식인데, 불요식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서면이 되든, 또는 뭔가 구두가 되든, 또는 명시적이든, 또는 묵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시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멘트예요. 우리 현범위에서 불요식에 해당되는 게 99%예요. 요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나중에 집합건물에 가면 우리가 재건축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재건축을 할 때에 5분의 4라는 정족수가 필요한데, 5분의 1이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한테 재차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걸 최고라고 하거든요. 너 재건축에 참여할 거니 말 거니 물어볼 때 그걸 구두로 하면 안 돼요. 그건 반드시 서면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것만 요식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불요식이에요.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대리권 수요는 요식행위인가요? 불요식행위인가요? 불요식이에요. 그렇죠? 그럼 불요식은 뭐예요? 서명, 구두, 명시, 묵시적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멘트고, 매매계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계약은 서명, 구두, 명시, 묵시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서명, 구두, 명시, 묵시적 상관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불요식이거든요. 우리 민법 내에서 우리 현범위가 아닌 것 중에 그 가족법상의 행위가 있거든요. 유언 같은 거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유언은 우리가 가끔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뭐 병실에서 돌아가시면서 손잡고 내가 죽거든 뭐 해, 그건 유언이 아니에요. 유언은 반드시 형식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구두로 하는 유언은 없습니다. 반드시 서면을 남기거나 증인이 들어가야 돼요. 증인이. 그래서 이걸 다섯 가지 유언 방식이 있거든요. 그게 요식행위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식장에서 결혼할 때 딴딴딴하고 예식을 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안 되면 서면으로 법률혼 관계가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요식이에요. 그래서 가족법상의 행위라고 하는 거 있죠. 신분행위. 우리 현범이 안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요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서면은 뭔지 알겠죠. 문서를 작성하는 거. 아까 위임장 같은 거. 그 다음에 구두는 말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명시라는 것은 명시 안에 서면 구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큰 개념이고. 묵시적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뭐 셔터마우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말을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액션을 취해야 돼요. 액션을 취하는 거거든요. 밥 먹을래 그러면 오셔가지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젓가락 숟가락을 드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런 걸 묵시적 행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묵시적이다 그러면 입을 다물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묵시라는 의미는 뭔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위. 행위로 보여준다 이런 거고, 여기 명시라는 것은 뭐 입으로 보낸다든지 뭐 서면으로 뭔가를 나타내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뭐 묵시입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나중에 가시면 묵시적 갱신 같은 게 나오거든요. 다른 말로 법정 갱신이라고 하는데, 기간이 만료되면 나가야 될 사람이 나가지 않고 그 집에서 계속적으로 생활을 해요. 행동을 보이는 거잖아요. 나 계속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게 묵시적 갱신이라 그래요. 갱신, 바뀔 갱자, 뭔가 기간을 연장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전부 다 불요식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 서면 돌아가 볼게요. 그럼 대리권을 수여한다 그래요. 수여란 말 보이잖아요. 우리가 내가 뭐라고, 수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수여를요? 요걸 수권이라 그래요. 아, 그러면 이무대리를 말하는구나. 대리권을 수여한다, 대리권을 수권한다. 수권, 수여, 이무대리인데, 요건 이임장을 교부하여야만 이 부분이 틀려요. 그럼 위임장은 서면이거든요. 서면만 대리권을 두는 게 아니라 구두로도 대리권을 수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위임장을 제시하거나 구두, 명시, 묵시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인데 옆에다가 불요식이라고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요식입니다. 그러면 서면구두, 명시, 묵시 상관없습니다. 이렇게요. 자, 강행법규에 위반이 됐답니다. 강행법규. 보통 우리 강행법규는 단속규정을 의미해요? 효력규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효력규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강행법규 그러면 효력규정을 의미하는 거고,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무효가 되거든요. 혹시 저번 주에 제가 무효하고 취소의 효과를 이야기하지 않았던가요? 오케이. 그러면 무효하고 취소의 효과가 어떻게 되나요? 그럼 봐봐요. 무효 취소가 돼버리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거냐면, 갑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단 말이에요. 갑과 을이 있는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매매 계약 자체가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없어져 버렸어요. 무효가 돼버렸다. 뭔가 취소가 된 거죠. 왜 무효가 되고 왜 취소가 됐을까요? 단순한 질문인데. 상식을 물어보는 건데 상식이 별로 없죠. 물어보면 포롱 날까 봐. 왜 무효가 됐을까요? 매매 계약이. 나 몰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단순해요. 그냥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된 거야. 그럼 왜 취소가 됐을까요?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 거지. 그럼 무효와 취소 사유는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약정으로 뭐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를 정한다? 그런 건 없어요. 이건 법규사항이거든요. 그럼 무효와 취소가 됐다는 건 뭐가 된가요? 지워버릴게 한번. 무효와 취소됐어, 매매가. 그럼 원인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원인관계가 없어졌는데 요 집 있잖아요. 집이 여기 와 있는 거야. 그 사이에. 매매가 되면서 집이 넘어와 있었던 거지. 이해돼요? 근데 집이 넘어왔는데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가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원인관계, 매매계약. 원인관계가 없으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부당하게 이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원인이 없으면서. 그럼 이거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효 취소는 부당, 뭐라고 그래요? 이득.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반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성어예요, 그냥. 부당하게 이득을 봤으니까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효 취소가. 공부한 사람들, 작년에 했던 사람들 한번 물어볼까요?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버렸어요. 왜 해제가 됐죠? 왜 해제가 됐어요? 법의 규정에 있음, 법정 사유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해제와 해지는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제를 해버린 거라고. 그럼 해제가 되면 효과는 어떻게 돼요? 해제 효과는. 그러니까 해제가 되면 소급 무효가 되는데, 제가 말하는 건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두 개를. 여기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큰 거 얻어가는데? 부당이득 반환이잖아요. 그럼 밑에는 해제가 됐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예? 아, 아니에요. 여긴 부당이득 반환이 아닙니다. 여기는 원상회복 의무가 나와요. 여기는 원상회복. 여기는. 예, 그래서 작년에 떨어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고, 알겠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데, 큰 기계가 돌아가려면 조그만한 알맹이 나사가 잘 끼워져야 돼요. 그런 것들이 융합이 돼서 문장 전체가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큰 것만 보이다 보니까 짜실짜실한 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삐드득거리다가 결국은 이제 이탈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럼 둘 차이가 어떤 거냐? 부당 이득은요, 나중에 가면 반환 범위가 달라요. 받은 걸 전부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제한 능력자가,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현존만 돌려줘요, 현존만. 근데 원상회복은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돼요. 이자, 사용이익까지. 그러니까 범위가 다른 거야. 그래서 보통 어떤 개념을, 아,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못 받아들일 건데.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얘보다 얘가 큰 개념이에요. 이렇게. 부당이득 안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특칙이에요. 부당이 특칙이라 그래요. 보통. 근데 우리는 시험범위 이걸 물어보진 않아요. 이제 예전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논술형의 문제를 쓸 때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해는 되죠? 무슨 말인지. 반환 범위가 다르다는 건데, 돌아가 볼게요. 좀 큰 걸 했네, 이번에. 그럼 여기 보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효과가 나오는데, 그게 뭐라는 거야? 부당이득, 반환, 원인 관계가 없어졌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반사해 줄 선에, 103조 아니에요? 103조? 그럼 103조는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부당이득 반환이니까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예외를 준 거야. 예외를. 예외는 뭐냐면 무효이지만 103조 해당되는 것은 불법 원인 급여라는 게 적용돼요. 불법. 이게 불법이다.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거든요. 여기서 불법이라는 원인은 위법, 적법, 불법을 생각하면 안 돼요. 처음 공부하면 오늘 지금 첫째로 공부하면 불법은 위법, 적법 그런 개념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불법은 103조를 말하는 거야. 103조에 해당되는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급여한 것은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이거 지금 불법이 뭐야? 103조죠? 이걸 적법하다 뭐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 초짜 때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을 안 해줘요, 이걸. 그러니까 103조에 해당되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급여가 된 것은 103조는 무효잖아요. 너무 뜨겁지 여기가 이렇게. 자, 그럼 무효죠. 그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단 말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4번과 5번을 묶어 놓으세요. 4번, 5번을 묶어가지고 체크를 좀 해달라고요. 자, 의사표시 한번 가볼까요? 비진위는 28회 때 나오고 31회 때 징후로 배정이 됐거든요. 이게 시험은 예가 나왔어요. 둘 다 시험은 예였어요. 이걸 뭘로 바꿨을까요? 자, 비진위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함을 표의자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칙은 유효의 무효예요. 유효, 예외가 상할 수 무효가 되죠. 요 알자가 뭐예요? 악의. 또는 얘는 뭐예요? 과실. 그죠? 근데 요걸 뭘로 바꿔놨냐면, 취소를 해서 두 번 다시 시험했어요. 취소. 이 비진위 의사표시 상할 수는 무효인데, 비진위 의사표시 상할 수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정확히 안 해놓으니까,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가는 거고, 저 같으면 저는 이거 냅니다. 6번을 내요, 먼저. 그냥 비진위 의사표시 원칙은 뭐예요? 유효인데 무효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비진위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렇게 멘트를 내면 우리가 비통착사강을 전부 다 무효 취소 사유니까 그게 꿰맞추다 보니까 헷갈려버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비진위 원칙은 뭐예요? 예, 유효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요거 놓치면 안 되고. 근데 여기 보면 상대방 상자 동그라미 뭐예요? 알았다. 그 다음에 쉼표 뭐예요? 그럼 뭘로 가야 돼요? 무효의 취소예요. 무효가 아니라 여기 취소가 아니라 무효로 바꿔놔야지 여기를. 예, 무효입니다. 무효이다라고 해야 되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취소 사유는 애와달라고요. 뭐죠? 제한 능력, 그 다음에 차고 상위 강바. 알겠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이거 꼭 외워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정이 키워드잖아요. 통정. 통정이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쉽게 말하면 통정을 뭐라고 하죠? 둘이?
예, 짜고 다른 말로 합의. 합의, 합의했다. 알겠죠? 합의했다. 33회 때 통정허위 표시 첫 번째 질문, 1번 질문이 뭐였냐면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려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고만 있으면 된다. OX, X, 의사와 표시 불일치를 알고 있으면서 뭐가 돼? 합의가 돼야 돼, 합의. 요 합의가 빠져가지고 틀린 질문이 됐었어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통정이 들어왔었고 다른 말로 한자로 양해라 그래, 양해. 예, 둘이 양해했습니다. 둘이 짰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 같은 다 의미고. 무효다라고 돼 있죠? 근데 그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 선이 누구한테? 삼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과실까지는 요구되지 않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요걸 이야기할 거예요. 좀 받아들일 수 있나 모르겠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요. 을과 이렇게 가장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거짓골로 매매한 거죠. 그럼 집이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당사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당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 갑과 을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게 당사자예요. 얘들은. 이걸 당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얘가 이렇게 팔았습니다. 병하고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 전부 다 뭐예요? 제3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3자입니다. 그러면 자 다시 원초로 가볼게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자, 이 사람은 등기가 넘어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 계약, 매매 계약이 없어졌어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자인가요? 소유자가 아닌가요?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돌아가야 되니까, 이게. 그럼 을 것이 아니잖아요. 무효가 됐으니까 돌아가야지. 부당이득파나. 그럼 을 소유자가 아닌 거죠.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겸물생심. 나쁜 놈이죠. 알아듣나? 따라왔나요? 그럼 넘어와서 얘가 등기가 된 거야.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거죠. 여기 계약 당사자 얘들이니까. 3자란 말이야. 근데 이 친구는 등기부를 분명히 띄워봤을 거예요. 등기소에서 확인해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소유자가 을로 돼 있는 거야.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이 친구가 소유자구나 믿고 아니까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친구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걸 뭐라 그러죠? 예, 선이라 그래요. 모르고 산 거죠, 지금. 그죠?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없어. 없다고. 어떠한 경우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앞에가 무권리자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 못 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근데 아까 여기처럼 통정허위를 했잖아요. 이 둘 사이가 혹시 여기가 비진이었습니다. 둘이 통정이었습니다. 착오였습니다. 사기로 강박으로 계약이 취소됐습니다라고 다섯 개 나오죠. 비통착사가. 그죠? 그럼 여기가 무효 취소돼서 권리가 없어진 거죠. 무권리자가 됐다 하더라도 이 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보호를 해줘요. 그게 약속이에요. 법이 정해져 있다고. 그게 우리 현법에서 총 8개가 있어요. 원래 이 앞에가 요 갑과 을 사이가 얘가 무조건 무권리자야. 100% 권리자가 아니라고. 근데 갑과 을 당사자 사이에 비통착사강 5개에다가 나중에 가면 해제, 명의신탁, 담보가등기 해서 총 8개가 있어요. 그 8개에 대해서만 이 사람이 선의일 때 보호를 해주는 거야.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다고. 그럼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제가 한 15분 정도 이야기를 해석할 거라고. 이걸. 그러면 이 친구는 얘한테 소유권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얘가 선이기만 하면. 알겠죠? 그럼 이 3자는 선이면 되는 거냐? 선이 플러스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거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알아들어요? 그럼 문제를 물어보는 취지가 요거예요. 통정허위 표시했다. 당사자가. 무효다. 근데 누구한테 팔았어요?
삼자에게 판 거죠. 삼자에게 팔았을 때 선의만 있으면 되냐, 무가실까지 요구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지금. 문제 취지가.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 삼자는, 제 삼자는 자, 뭔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선의 플러스 뭐예요? 무과실. 그 다음에 또는 선의 플러스 뭐예요? 과실이 있어. 그럼 얘들은 보호 되나요? 안 되나요? 둘 다. 보호가 되는 거예요. 뭔만 있으면 되니까. 네, 선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선의 무과실, 선의 과실 상관없다고. 그래서 비통착사강의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무조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가면. 자,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분의 착오 밑줄이고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9번은 착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착오로 취소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죠. 뭔모였죠? 뭔모? 착오로 취소하려면, 옆에 쓰신다면. 착오로 취소가 되려면 뭐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1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계약에 중요 부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 착오가 해당이 돼야 돼요.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에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중요하지 않죠. 그런 것들은.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죠? 중과실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그래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취소가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래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착오하고 통정허위 표시는 100%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건 외우는 게 좋습니다, 지금. 외우는 게. 자, 그 다음에 돌아가고픈 그 내용이었고. 그 다음 10번에 표의자가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를 취소하지 않는 한. 자, 그 법률행위는 유효이다라고 되어 있죠?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사기를 당해서 1억짜리를 7천에 팔았는데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시세가 3천밖에 안 당한 거, 3천밖에 안 돼. 그러면 원래 1억짜리 집을 7천에 팔아서 사기를 당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시세가 3천만 원밖에 안 가요. 그럼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그걸 취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대략 사기당한 게 전화유복이니까. 그래서 취소하기 전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로 다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3자의 강박이란 말 보이죠? 상대방은 동그라미. 알았거나 밑에 보면 알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왔네. 11번. 3자 사기 강박은 보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 동그라미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뭐예요? 알 수 있었을 때 자신의 의사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상할 수거든요. 상할 수 취소 그러는데. 자, 좀 어려운 걸 해볼게요. 원래 기초 수업을 할 때는 안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데 낯설어져 있으니까 일부러 문제를 냈었거든요. 자, 봐봐요. 갑이 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사기를 쳤고 강박을 쳤어요. 당신 집을 나에게 싸게 팔지 않으면 묻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얘가 공포심에 의해서 둘이 매매를 해서 집이 등기가 넘어왔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친구, 요 갑이라는 사람은 사기 강박을 당한 거잖아요. 그럼 사기 강박을 누가 한 거예요? 을이 한 거거든요. 을이 사기 강박을 쳤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상대방의 사기,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강박을 했다. 상대방의 사기 강박이라 그래요. 그럼 취소권자는 갑만 되나요? 을도 되나요? 당연히 갑만 됩니다. 을은 안 돼요. 자기가 사기 쳐놓고 자기가 취소한다. 미친놈이에요. 상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당한 사람이 하는 거야. 취소는. 그럼 여기서 자 취소권자가 갑인데 갑은 뭐라고 했어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언제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언제라라고 하는 걸 의심을 품으면 안 되는 게 공부를 한 사람은 취소권 행사 기간이 제척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3년, 10년.
그 기간 안에 해야 되는데 왜 언제나라고 쓰는 겁니까? 3년, 10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생각을 하면 너무 빨리 나간 거야. 오버된 거야, 이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언제나 취소가 가능합니다라는 건 뭔가 비교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자, 이제 봐봐요. 갑이 집이 있는데 여기 A라는 사람이 사기치고 강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가 계약을 맺은 거야. 누구하고요?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어서 1억짜리를 5천에 계약이 된 거야. 그럼 매매 계약을 맺은 사람은 누구와 누구예요? 예, 네, 갑하고 을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 네, 당사자라고 그래요. 계약 당사자. 그럼 계약 당사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게 아니죠.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제 3자가 뭐 했다? 사기치고 강박을 한 거야. 두 개 구별돼요? 그럼 만약에 취소권자는 누굴까?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사람이에요. 취소권자가 누굴까요? 갑만 될까요? 을도 될까요? 응? 둘 다? 그럼 을은 사기 강박 당했나요? 그걸 먼저 보는 거야. 당한 사람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만 돼야 돼요? 갑만 취소권자가 되는 거야. 을은 취소권자 아닙니다. 이걸 빨리 찾아야 돼요. 이걸 3개월, 4개월 지나도 누가 취소권자인지, 누가 채무자인지, 누가 채권자인지, 누가 의무자인지를 몰라. 그러면 시험을 보면서 왜 점수가 안 나오냐고 물어보거든요. 이게 안 나오는 게 당연한데 그게. 지금 이 사람이 취소권자, 당한 사람이잖아. 그럼 이 사람은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거지, 매매 계약을. 근데 생각해 봐요. 1억짜리를 5천에 판다면 을은 환장할 거예요. 지금 여기 아파트가 있어, 현대 아파트가. 근데 이게 시세가 5억이야. 근데 이걸 아파트를 2억 5천에 판대요. 여러분들 사요, 안 사요? 곧 하겠다. 살까요, 안 살까요? 거의 대부분 안 사요. 80%가. 왜 안 살 것 같아요? 아, 야, 5억짜리를 2억 5천에 팔면 지 친구한테나 지 동생한테나 가족들한테 주지? 너한테 주겠니? 그 의심부터 품어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쳐요. 거의 대부분들이. 이게 거의 대부분 사람 심리가 그래요. 자, 근데 이 친구는 샀어요.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1억짜리를 5천에. 근데 갑자기 갑이 초조화갖고 을한테. 야, 을, 미안해. 나 A한테 사기 강박 당했거든. 나 이거 취소할게. 취소를 해버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상환 이자라든지 계약을 할 때 체결된 비용 있잖아. 손해가 생긴다고. 불치기 손해가. 그럼 얘가 갑자기 취소해버리면 얘가 손해가 생길 수 있죠. 그럼 공부가 짧은 사람은 그럼 A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다고. 당신이 갑을 사기쳤으니까 계약을 맺었고 그 바람에 취소가 되면서 내가 손해를 입었잖아. 당신 책임지세요. 꼭 논리정연할 것 같죠. 그렇죠? 그런 논리는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럴 거야. 내가 너를 사기쳤니? 네가 뭔데 내한테 와서 손해배상 청구해? 그럴 거라는 거야. 그럼 결국 이 친구만 붕 떠버린 거야. 을만. 그래서 이 친구를 보호할 필요가 생기게 된 거예요. 3자 사기에서. 그래서 이 취소권자가 취소를 잡아. 상대방의 사기 강박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근데 3자의 사기 강박은 언제나 취소가 안 돼. 이 상대방, 을, 을이 요 A라는 사람이 사기 강박을 치르면서 내가 싸게 샀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그래서 상할수가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상대방의 사기 강박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지만 3자 사기 강박은 뭘로 가야 돼? 상할수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기 강박의 핵심이 요거예요. 근데 사기 강박이 27회 때 나오고 안 나오고 있는 거야. 한 번도 지금까지. 그래서 이게 핵심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타이핑할 때 늘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이게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알겠죠. 3자가 보이죠. 그러면 사기 강박 했죠. 그럼 뭐가 들어와야 돼? 사, 알, 수가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사기 강박은 언제나 취소가 가능하지만 3자 사기 강박은 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부작위라는 거, 침묵도 사기가 될 수 있어요. 이 기망이 사기예요.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지금 요 13번이죠.
아파트 분양을 할때 저번 주에 내가 뭐라고 했어요? 뭐, 창틀은 KCC가 좋다고 그랬죠? 싱크대는 아무래도 뭡니까? 한샘이 좋긴 해요. 예? 알겠죠?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욕실 용품은 뭐라고 했어요? 대림이 좋아요, 대림이. 백곰이. 근데 광고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분양을 받고 갔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KC라든지, 한심이라든지, 그래 버리면 안 되죠. 또 아니면 옆에 뭐 공동묘지 같은 게 들었을 건데, 그걸 고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하지 않았다. 침묵. 그것도 사기가 될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앞으로 아파트란 글자가 보이잖아요? 그럼 사기예요, 사기가 아니요. 사기요. 중간에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게 키워드예요. 자, 그 다음에 상가 분양 기억나요? 상가 분양은 수익률을 높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기냐고 물어본 거야. 그 사기다 아니다, 판례가. 과장 광고를 했다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될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옳은 거죠. 그러면 아파트 그러면 뭐예요? 사기. 그다음에 상가 분양 그럼 사기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때 찾는 거예요, 키워드를. 이게. 자, 그다음에 대리인은 뭐라고 했어요? 근데 대리 파트.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행위 능력자가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어서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요게 해볼게요. 사람은 응애하고 태어나거든요? 들어만 둬보세요, 그냥. 아, 이거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길어져 버렸네. 자,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응애하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능력을 갖냐면, 권리 능력을 가져요. 권리 능력을. 그러면 출생과 동시에 권리 능력을 갖는단 말이에요. 됐죠?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보통 만 11살, 12살 정도 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한 걸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 그래요. 의사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의사 능력은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권리 능력은 있어요. 제 민법 3조에다가. 출생함으로, 전부 노출, 출생함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의사 능력은 규정을 못 둬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게 지난 다음에 행위 능력이 들어와요. 행위 능력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순서인데 어떻게 보면 행위 능력이 뭐냐라고 하는 민법 규정은 없고요. 행위 능력 없는 사람을 규정을 했어요. 세 개를. 세 사람을. 그게 누굽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미성년자. 만 19세가 되지 않는 사람은 행위 능력은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럼 생각해 봐. 17살짜리는 행위 능력은 없죠. 근데, 아니, 행위 능력은 없는데, 의사 능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케이. 예, 네, 그렇게 비교하는 거야. 의사 능력은 보통 11살, 12살로 보통 보거든요, 판례가. 그 상황에 보통 맞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치매성, 노인성 치매에 의해서 한정하잖아.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분. 그게 한정 후견 개시. 세 번째, 전혀 정신이 없는 분. 성년 후견 개시. 이세 사람을 뺀 나머지는 행위 능력자입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우리 민법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봐요.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안 해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죠? 그럼 이 사람은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오케이. 근데 행위 능력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행위 능력은 요하지 않는다고. 왜 그러냐면, 그냥 이야기해 볼게요. 그냥 한 생각 소박하게. 자, 이분이 내가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처럼 보이죠? 자, 센서가 있어요. 미성년자란 말 내가. 17살짜리인데 집이 있는 거야. 할아버지가 나한테 집을 준 거야. 그럼 내 명의로 지금 집이 있는 거죠. 근데 미성년자가 계약을 맺으려면 친권자인 법정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 동의 없이 계약을 맺었어요. 둘이. 그럼 미성년자가 계약을 해놓고 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럼 미성년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어요. 나 계약 안 하겠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미성년자의 행위는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 미성년자가 행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넣어놓은 거야. 제한 능력자. 근데 대리는 안 그래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 대리인이란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대리인인데 미성년자죠. 행위 능력이 없잖아. 계약을 맺었죠.
그죠?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거야? 본인이 지는 거야. 그럼 미성년자가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데 굳이 법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금지시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없더라도 의사 능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를 법정 대리로 선임하지 않습니다. 능력자를 선임하지. 보통 의무 대리에서 말하는 건데 조문이 아예 돼 있어요. 이게 117조에다가 대리는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고 행위 능력은 없어도 됩니다. 왜? 미성년자가 책임 안 지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알아듣죠? 자, 사자가 누구예요? 모르면 옆에다 심부름꾼. 심부름꾼. 우편집배원 아저씨.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전달만 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물어볼게. 사자는 의사 능력이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죠. 전달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의사 능력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17번 봐봐요.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불러요? 뭔 무권이야? 현명이지. 현명주의. 무권은 권한이 없이 행위를 하는 거고 현명은 본인을 위해서 이름을 밝혀야 되잖아요. 저는 갑에 대린 을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지금 나는 갑에 대린 을입니다.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상대방이 얘가 대리인 걸 알까 모를까? 모르지. 그럼 상대방 입장에선 대리인을 계약 당사자로 인식할 거라고. 갑을 몰라, 갑을. 그렇겠죠?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현명을 안 하면 원칙적으로는 누가?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봅니다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바꾸면 대리인이 책임을 져라 안 져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현명을 하는 이유는 뭘까? 반대로 유추해보면. 아, 현명을 하는 이유는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켜서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현명의 목적인 거예요. 알아듣죠? 자, 그게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줘야 됩니다. 자, 무권들이 가볼까요? 자, 무권은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근데 무권 대리인이 1억짜리를 3억에 판 거란 말이야. 그럼 본인은 무슨 권리가 있나요?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 그 다음에 상대방은 뭐가 있나요? 최고권하고 철회권. 반드시 해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19번에 무권 대리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이란 말 보이죠? 추후에 인정하지 않으면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오. 자, 그 다음에 추인했네요. 추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추인은? 추인권 누가 하냐고요? 본인.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추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인가요? 아니면 그때부터인가요? 그때부터라고 나오면 X. 소급하여란 말.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계약 시. 처음부터. 뭐 이런 의미죠. 처음부터 계약 시. 소급하여. 유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유권 대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즉, 추인권은 본인이 추인했다고 해서 사후에 대리권 수여가 아니에요. 사후에 대리권 수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대리권을 주는 게 아니라고. 그 효력을, 무권 대리 행위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멘트인 거지. 사후에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사후에 대리권 주는 게 아니야. 무권은 영원히 무권이에요. 걔는요. 그래도 다른다고. 효력이 생긴다. 소급하여. 여기 키워드가 소급이에요.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무권 대리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에요. 알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뭐라고 돼 있냐면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가 있죠? 최고권이 있잖아요. 그럼 이 최고권은요.
무권 대리인이 무권 대리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 악의자, 또는 몰랐다, 선의자, 불문하고 행사를 해요. 근데 철회권은 계약 자체를 없애는 거잖아요. 이 철회권은 반드시 선의자만 해요. 그 나중에 이제 5월달, 6월달 가면 요게 시험이에요. 이게 엄청 중요한 시험이 될 거예요. 지문에서는 꼭 내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해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추인권, 추인거절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최고권, 철회권. 근데 상대방 병은 최고권을 행사할 때는 얘가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물어볼 수 있다. 근데 철회권은 계약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럼 상대방은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야. 모르고 계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권이더라. 그때는 계약을 뭐할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긴 선악을 불문하고, 여기는 누구만? 여긴 누구만? 선의자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자,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어요. 거절해버리면 본인은 책임 안 지겠다는 거잖아요. 거절권이. 거절이라는 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본인은 책임진다, 아닌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누구예요? 무권 대리인이 행위 무능력자라는 게 뭐냐면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나요? 예를 들면, 원래는 지문을 읽어보면 요거죠. 자, 갑이란 사, 아이고, 갑이 있는데, 갑, 지금. 갑이 있는데, 자, 을한테 대리권을 준적 없죠. 근데 상대방과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돼요? 무권 대리죠. 그죠? 얘가 무권이란 말이에요. 무권인데, 이 사람이 추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얘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그럼 얘는 누구를 족쳐? 을을 족치겠지. 너 대리권도 없는 놈이 왜 나한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계약을 맺은 거야? 너 책임져라고 들어갈 거 아니냐 이거지. 그죠? 근데 이 친구가 뭐라는 거야? 미성년자라는 거야. 미성년자. 그럼 미성년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왜? 미성년자를 더 보호하겠다는 거지. 지금 그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무능력자, 미성년자라면 상대방 병은 무권 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 말과 같은 거지, 지금. 자, 23번.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럼 책임져야 되죠? 자, 누가 선택을 한다 그랬죠? 이게 키워드. 상대방이 선택을 해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뭐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를 무권 대리인이 선택한다고 바뀔 거예요, 시험에서는. 무권 대리인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선택을 한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키워드가 바뀌는 거예요, 글자가.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이제 무효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집 앞에서 사과 한 박스를 샀습니다. 5만 원 주고, 20개가 있었는데, 5개가 썩은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그럼 하나의 계약에 일부가 무효 사유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그 계약을 일부만 무효일까? 원칙은 전부가 무효일까? 전부가 무효예요. 그래서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137조를 이야기하는 건데, 요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뭐, 사과 5개 썩은 거 버리고, 그럼 15개 남잖아요. 그럼 가격을 할인해가지고 15개만 사가지고도 올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예외예요. 원칙은 전부 무효, 예외로 분할 가능성이 있고,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일부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유효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예외라고. 원칙은 전부가 무효. 원칙을 기억하는 거 먼저. 아셨죠? 이건 137조를. 아, 이거 조문 안 써도 돼요. 쓰지 마세요. 그냥 잘난 체 하려고 써놓은 건데. 이거 안 써도 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선풍기에 위반됐죠.
그럼 생각해봐. 갑과 을 간에 자 집을 주겠다는 거야. 증여. 예, 공짜야. 공짜. 증여계약이 뭐가 돼요? 예, 주된 계약. 됐죠? 근데 집을 공짜로 주겠어요? 어, 뭘 맺어야 돼? 어, 뭘? 조건을, 첩 계약을 맺은 거야. 내가 집을 너한테 주겠는데 첩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집을 준다는 거야. 그럼 자, 이게 종인 거죠. 그죠? 그러면 봐봐. 이건 사회질서에 위반된 거죠. 그럼 이 조건만 무효가 되어야 될까요? 전부를 무효로 해야 될까요? 어, 전부를. 그래서 선풍계 위반되면 그 법률의 전부가 뭐가 된다? 무효된다. 이게 나중에 현장에 가면 조건만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OX. X가 돼요. 일부가 무효일 때는 뭐라고요?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취소권은 단독행위인가요? 아닌가요? 취소권. 단독행위죠? 근데 왜 단독행위거든? 해제권, 취소권, 해지권. 그죠? 생각해봐.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죠? 일방적으로 효과가 어떻게 돼요? 형성돼버려요. 그래서 단독행위는 니 꼴로 거의 99%가 형성권이라고 그래. 다른 말로. 이게 권리를 분리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민총의 부분인데 현범위가 아니어서. 그래서 취소권은 뭐라 그래? 아, 형성권이다. 그러는 거야. 아, 형성되는구나. 일방적으로.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옆에다가. 단독행위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어, 이건 옳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 단독행위는 하나잖아. 의사표시가. 하나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걸 형성돼본다. 효과가 형성된다. 그래서 형성권, 형성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해제권도 단독행위거든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해제권도 형성권이겠죠.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뭐 따로 외울 건 아니고. 자, 제한능력자가 누구예요? 미성년자죠. 네, 미성년자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자 물어볼게요.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뭐라고 불러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여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라고 했네.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뭐라고 부르죠? 글자를 바꾸면. 여기다 뭘 쓸까요?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뭐가 있냐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뭐가 있냐고 세 번째 묻고 있네. 제한 능력, 사고, 사기, 강박을 말하는 거라고 지금. 이 뜻이. 문장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그렇죠? 그럼 단독으로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동의 안 받아요. 취소권은. 나중에 비하인드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제한 능력자와 계약을 맺었어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항상 생각하세요. 그럼 미성년자가 갑이고 상대방이 을이네. 그렇죠? 취소권자는 갑만 돼요? 을도 돼요? 어, 갑만 되는 거야. 우리 미성년자입니까? 우리. 알겠죠? 그래서 갑만. 취소권자가 되고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그 의사표를 취소할 수 없어요. 을은 취소권이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갑도 미성년자, 을도 미성년자예요. 그럼 취소권자가 누가 돼요? 어, 둘 다 되는 거야, 둘 다. 그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게. 아, 그래서, 어,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맞고. 자, 조건이네요. 정지 조건이잖아요.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됐어. 조건이 달성이 된 거죠. 그럼 효력을 생기는 거야, 어, 소멸하는 거야. 생긴다.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발생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해제, 해방된다. 해제 조건은 끝을에 효력을 잃는다. 뭐라고 하죠? 네, 소멸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지. 보여요? 다 조문이 있습니다. 어, 하나 없어졌는데? 어, 여기. 시기는 뭐예요? 시기. 끝을이 발생한다. 그죠? 그냥 하나 더 쓴다면 여기는 뭐예요? 예, 종기는 끝을이가 예, 소멸한다. 아,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기한에서. 시기와 종기는 기한이잖아요. 그 다음 여기 정지 조건하고 해지 조건은 뭐예요? 둘은 예, 조건인 거고. 이렇게 두 개로 구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 뭐 31개 지문이지만 문제수로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다 내용들이. 기출문제고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물권을 좀 한번 와볼게요. 물권이라고 하는데.
이제 물권을 좀 해보자고. 그럼 나중에 이제 요거 한번 보자고. 요거 한번 봐볼게요. 항상 잊어먹으니까. 민총이 지금 있잖아요. 방금 우리가 본 게. 민총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권리 변동이 나왔던 거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네, 법률 행위. 그럼 세 번째는 뭐였었죠, 세 번째는? 네, 의사, 표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대리 제도가 있었잖아요. 다섯 번째는요, 네, 무효하고 네, 취소가 나오는 거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예요? 네, 조건과 기한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옆에 지금 그림, 뭔가 그려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걸. 이제 물권으로 갈 건데, 물권은 요거예요. 이거 지워볼게. 지워도 되죠? 여섯 파트 했고요. 자, 목차만 좀 정리해 볼게요. 목차만. 우리는 기본서를 안 보는데, 여기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페이지수가 여기 있어요. 기본서를 혹시 가지고 계시거나. 내가, 기회가 되면 우리 기본서에는 앞에 목차가 정리된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설명을 꼭 해주고 싶거든요. 목차 정리라고 해서 그 체계가 잡히면, 엄청 편해요. 그게 한 2시간 정도만 소비하면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서 올려드릴게요. 유튜브까지 다. 알겠죠? 여러분들 듣고 가시면 되고요. 점심 먹고. 공짜예요. 자. 근데 벌써 한 달이 가고 있는 거 아시죠? 다음 주 오면 12월 달이잖아요, 이제. 금방 가요. 정말 금방 갑니다. 10월 뭐 26일 뭐, 거기 앞에 있을 것 같죠? 아마 조금 있으면 봄바람 붑니다. 농담이면. 그리고 더워져요. 그죠? 그 다음에 더워질 끝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시험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급해지는 거야. 금방 가버리니까 혹시 지금 놀지 말고, 진짜 놀지 마세요. 11월, 12월. 시간 날 때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나중에 가면 후회하거든요. 그게 후회가 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좀 붙으려고 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요거부터 해볼게, 이제. 원래 요 잠깐 이야기하고 싶게 조금만 오바되더라도. 원래는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민법 총칙을 제가 설명을 안 해. 얘가 뭐다?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 낭비 같아서 그걸 잘 이야기 안 하고, 두 번째 들어오는 게 이게 물권법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게 채권법이라는 게 있어요. 채권법, 진짜 민법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친족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상속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합해서 다섯 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게 민법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자, 방금 우리가 본 게 민법인데, 민법 총칙인데, 이 민법 총칙은 얘들의 공통된 내용을 모아놓은 게 요 총칙이에요. 공통된 요소들을 모아놓은 게 민법 총칙이고, 우리가 중개사는 민법 총칙이 한 50%만 들어가요. 시험범위에. 실제 민법 총칙에서 100%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런 시험 범위가 안 들어와요. 또 우리 흔히 쓰는 소멸시효라는 제도도 있지만 아예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게 끝나면 물권이 들어오는 거고, 물권은 이제 설명할 건데, 사람이 반드시 물건이에요. 물건을 뭐 하냐면 지배하는 거야.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거야. 누구의 간섭을 받습니까? 안 받아요.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채권은 뭐냐면, 요 채권이란 놈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고급지게는 급부라 그래요. 급부. 이행을 청구한다, 급부를 청구한다, 뭔가 요구한다. 여기는 반드시 사람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이걸 채권이라고 하는데, 채권의 발생 원인이 있습니다. 자, 내가 이분한테 뭔가를 요구해요. 그럼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게 발생 원인이에요. 그 발생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발생 원인이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법률 행위라 그래요. 그 법률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라는 거야. 계약에 의해서 누가 누구에게 뭔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법률? 예, 규정에 따라서 채권이 발생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불법행위, 교통사고 같은 거. 사고가 났어. 그러면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그죠? 이 채권이 발생하는 거야. 계약 없이도. 그래서 불법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이라는 이 세 파트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예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채권 발생 원인인 계약을 배우는 거예요. 계약을. 그럼 계약법이라는 게 아니라 원래는 채권법인데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민법에 규정된 계약의 종류가 민법 전이라고 해서 전형계약이라고 하는데 총 15개가 있어요. 근데 이 15개는 중개업과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개업과 관련된 세 가지만 배워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워가지고 이제 이게 지워가지고 채권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뭘로 하는 거예요? 예, 계약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계약법은 뭐예요? 채권을 뭐 하는 거죠? 발생시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원인을 배우는 거예요. 원인을.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거기 계약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매매계약, 예, 교환계약, 예, 임대차 계약이 중개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얘만 배우는 거예요, 지금.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15개 중에 12개는 안 배우는 거야. 거기에 이제 도급계약, 아까 증여계약, 위임, 임치, 무슨 또 소비대차, 사용대차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지, 다. 예, 여행계약도 있어요, 여행계약. 그 다음에 친족은 뭐냐면 친족관계라는 거 아시죠? 요즘 뭐 친족관계가 뭐 유명합니까? 뭐 사촌간입니다, 오촌간입니다 그런 거 따지잖아요. 친족 안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혈족, 피로 물려받은 거.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아버지 다 피잖아요. 그 다음에 인척이라는 게 있어요. 인척. 지금 결혼했나요? 안 했으면 이 친구는 인척이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결혼을 해야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처제, 처남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인척관계라 그래요. 그게. 결혼을 해야 나오는 인척관계. 그래서 혈족하고 인척을 배우는 게 요 친족이라고. 우리 중개사는 관계가 없죠. 뭐 상속은 뭐 이야기 안 해도 아시죠. 뭐 아버님 돌아가시면 내가 얼마 받을 건지 먼저 계산하잖아요. 싸가지 없는. 그죠? 농담이에요. 이게. 그래서 상속이니까 우리 현범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걸 빼버리고 나머지가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제? 예, 특별법이라고 해서 예, 단행법. 다섯 가지가 들어가는 거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뭐 담보가등기, 집합건물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해서 다섯 가지 15% 내에서 문제를 내세요 해가지고 여섯 문제가 나오는 게 바로 여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물권하고 이 채권 정도를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 두 개를. 그래야 왜 계약법을 배우고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이 나오거든요. 그걸 볼 건데, 자, 이제 쉴게요. 자, 물권에 오면, 그냥 목차만 정리해 볼게요. 자, 물권법에 오시면, 예,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쓰지 마세요. 예, 물권에, 예, 서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얘는 무조건 시험 문제에 하나가 100% 배정돼요.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끔가다 한 문제 더 나올 때가 있어요. 두 문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예, 물권이 변동되는 걸 배우는데 지금 여기 공시법이 혹시 등기법 들어갔나요 지금? 아직 안 들어갔어요? 곧 들어갈 건데 그럼 들어가겠는데 예, 등기를 여기서 보통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시법에서 등기를 배워갖고 오시면 민법에서는 그냥 숟가락 하나 정도 올리는 거 알겠죠? 올라가는 형태예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들어가면 강론 부분이라고 해서 여기가 점유권이라는 걸 먼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유권이 나오고 그냥 쪼개볼게요. 5번, 6번, 7번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권입니다라고 해서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 그래? 용, 익, 물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용익물권. 그게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예, 전세권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걸 지지전이라 그래요. 이 세 가지가 용익물권. 지지전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 우리 실무에 나가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현문제는 각각 한 문제씩만 배정이 됩니다. 이건요. 지상권이 많을 것 같죠? 없어요. 개인 대 개인끼리 이루어진 지상권 같은 건 없습니다. 관공서끼리는 있죠. 이렇게 큰 광고판,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광고판 보이잖아요. 남의 땅에다가 볼트 올려가지고 고압탑 올라가 있는 거 있죠? 동상, 전봇대, 고가도로, 터널 이런 게 다 지상권이에요. 이것들이. 근데 개인끼리 하는 건 없죠. 그 다음에 여기가 여덟 번째가 뭐가 있냐면 아홉 번째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담보물권이라 그래요. 예, 담보라고 해서 담보물권인데 여기에 여덟 번째가 예, 유치권이 나오고 예, 저당권이 나오면서 마지막 문제가 돼요. 64번 문제가. 이게 물권법은 51번부터 해가지고 64번까지 돼 있습니다. 총 14문제가 배정이 됩니다. 14문제가. 요렇게. 이 번호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공법도 번호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시험을 쳐보니까 공법도 41번부터 해가지고 54번까지가 예, 국토법이에요. 예, 그럼 55번부터 6문제가 도시개발법이에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놀면서 시험 떨어지고. 예. 아니, 이번에 그 공법은 기출문제가 거의 80%예요. 80% 기출문제 다 있어요. 찾아보니까. 다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다 매겨놨어요. 공법을 쉬면서. 얼마나 억울해가지고. 아니, 억울한 것도 아닌데, 뭐. 떨어진 거, 그죠. 공부 안 한 거지, 뭐. 자, 이게 물권법이 51번부터 64번 14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우리 시험법이에요, 이제. 가장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 오면 제가 이 물권이 뭔지, 여기 물권 보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뭐가 나오나요?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이. 채권이. 요 채권하고, 요 두 개를 먼저 비교하고, 그 다음에 성질을 좀 본 다음에 제가 물청으로 갈게요. 아셨죠? 네, 좀 쉬었다 오셔야